놓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취치료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현입니다.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 사연을 받아가지고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메일로 사연이 접수 중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방송이 종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일로 사소한 고민들도 괜찮으니까 뭐 꺼리낌 없이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의 짧은 사연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부터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채널의 애청자 20대 청년입니다. 저의 고민은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기분 나쁜 글을 보면 흘려보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보면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한동안 기분이 나빠요. 그 연예인이 얼마나 두려울까, 스트레스 받을까 하면서 같이 괴로워합니다. 대선이나 지선 같은 선거철에는 유튜브나 뉴스 댓글들이 너무 더럽잖아요.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욕하며 국진당 후보들을 찬양하는 무식한 이번남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리고 빡이 칩니다. 또 인터넷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하는 짓들이 정말 가관이라 제가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길냥이를 입양해서 돌보는 편의점이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고양이들을 학대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편의점에 위생신고 민원을 넣고 괴롭히겠다는 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진 않아요. 그런데도 괜히 가슴이 벌렁거리고 빡치고 해당 편의점 점주분이 너무너무 걱정되었어요. 사실 악플이라는 게 쓰레기 같은 거잖아요. 누가 내 집에 쓰레기를 버리면 당장 도로 갖다 버리면 되는 건데 저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루저들의 말은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도 근데 예전에 학교에서 운동권들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온라인에서 그런 대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페북을 털어가지고 신상 털어 캡처해가지고 학교 게시판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썼다 막 약간 쌍욕과 막 이런 게 해서 범죄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 진짜 고발하려고 고발 준비를 다 하고 캡처를 다 뜬 다음에 마지막 최종 통보를 했죠. 아 착했어. 그냥 고발할 거 그랬어. 오늘내로 삭제하면은 용서하겠다. 근데 내일은 고발 시작할 거다. 그랬더니 다 삭제해버렸어. 아이고 저런. 하여튼 그 이후에는 이제 사라졌는데 한창 제 페북에 와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그래서 지금도 일부 공개로 전 친구 공개로 다 닫아놨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때 너무 전체 공개인데. 근데 안 내려가는 거야. 분함이 막 분함과 그 반박글이 계속 머릿속에 재생산되면서 잠을 못 자겠어. 나는 계속 말하면 댓글 달고 있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약간 이건 꼬투리 잡힐 것 같은데 막 이게 너무 강박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몇 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아 이제 뭐 내가 반박해도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구나. 좀 약간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할 거다. 그래서 아 얘네는 지금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냥 이제 흘려보낼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쓰레기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냥 오늘 많이 화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오래 걸렸어요. 착해라. 엄청 예민했거든요. 그런 거에. 그래도 이제 극복을 하신 거네. 네. 근데 이분은 당사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악플도 아닌데도 지금 남의 악플에도 지금 가슴 아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극복을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저요?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던 것 같은데. 둔감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기가 있으나 마나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다 모두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게 보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지금 같이 현실에서 만나서 지낼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걸로 정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건강한 방법인가요? 소리 아닌 것 같아요. 해결됐으면 약간 불안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악플이라는 것의 정의가 비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난이죠. 비난. 네. 그러니까 비판, 뭐 지적. 근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고맙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다리를 꼬지 말아라. 이런 거는 뭐 그냥.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뭐 일본 단어를 썼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제 비판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것도 뭐 즐겁진 않은데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가울 수도 있죠. 아, 이런 지적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야말로 악플이잖아요. 완전 악플. 똥. 악플은 어떤 사람들이 다는 걸까요? 화가 나는 사람들. 네, 그렇죠. 아무데나 막 분풀이 하고 싶은 사람. 준석이 페북에 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악플 잘 할 것 같죠. 무기명으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거라기보다는 화가 나서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데 아무나 걸린 거죠. 어, 너 걸렸어. 너 한번 혼나봐. 그래서 막 가서 그 배설하는 자기 감정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 유명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악플한 사람들 고소를 해서 만나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야. 착한 게 아니라 그 멀쩡한 뭐 대학 교수, 뭐 심지어 초등학생 뭐 이제 막 사회적으로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아니, 평가될 나름, 수 있는 나름 얌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익명의 세상에. 공간에서는 그렇게 잔인한 악플을 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면 또 다 사과한대요.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명성이 주는 위험성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남의 이름으로 그냥 막 쏟아내봐야 뭔 일이 있겠어? 그래서 이제 막 쏟아낸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그 사람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악플은. 그러니까 악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일 신경을 안 써야 될 글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판, 지적, 조언, 충고는 의미가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면 좋은데 악플 같은 경우에는 일절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이상한 거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카페나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뭐 좋은 충고 이런 거 해주면 저도 논쟁을 하죠. 거기다 이제 욕을 한다거나 비아냥거린다든가 비난하면 그냥 삭제예요. 대응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대화도 안 하고 딴 거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삭제. 그럼 또 삭제했다고 뭐라고 하고 또 삭제. 누가 이기나 삭제. 계속 삭제. 그러면 아직 뭐 안 달아요. 그렇지. 힘들지. 왜냐면 반응이 딱 없거든. 반응이 없거든. 이게 사람들이 봐줘야 이게 재밌는데. 그렇지. 그렇죠. 화를 내야지 이게 도발이 되는 건데 계속 삭제하니까 나중에 지쳐서 안 달더라고요. 그리고 뭐 강력하게 뭐 삭제라는 무기가 있고 신고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데 이분은 조금 보면 그 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이제 과몰입 혹은 과공감 하셔서 힘드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에 제가 볼 때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과몰입하시는지. 그러니까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악플의 피해자. 네. 악플의 피해자가 이 사연을 보내신 분만큼 상처 입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한테 막 악플을 다는 누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걸 보면 아 선생님이 상처 입으면 힘드실 것 같아 이러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즐거울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쪽 사람들이 악플 다면 너무 행복해요. 얘가 얘네들을 제대로 도발하고 있구나. 전국을 찔렀어. 그래. 네.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해야지 네. 내가 잘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쾌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악플에 너무 빨리 쓰러져서 상처 입고 뭐 심한 경우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의연하게 담담하게 잘 대처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래 잘 대처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고 거기 이제 동일시하다 보면 네.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일단 나는 악플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네. 하는 걸 체크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의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그렇죠. 일처럼 느끼는 거고 그렇죠. 뭐 댓글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주변의 어떤 반응들이 댓글 역할을 해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얼마나 내성이 있느냐 네. 남의 비판, 험담 이런 거에 얼마나 내성이 있느냐 이걸 먼저 한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플을 다는 사람은 전적으로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거는 나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악플을 달면 오히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아이고 이 자식 화 많이 났구나. 제가 최근에 하는 생각입니다. 전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어깨 모르고 치면 저한테 막 화낼 때가 있잖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서 아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라고 그냥 너무 다짜고짜 갑자기 화를 내면은 잘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마음 편해요. 마음 편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진짜. 객관적 사실 왜 화를 내겠어요? 자기가 이상하니까 그렇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까지 알면 더 좋긴 하죠.
풍요 중독 사회 같은 책을 읽어가지고 풍요 중독 사회 밑에 나가고 있죠. 네, 그런 걸 읽고 아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거칠고 뭐 공격적이고 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악플 들어오면 이제 아유 그래 당신 문제지.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러겠어. 뭐가 그렇게 힘드시오 하면서 연민이나 동정 이런 걸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아니 그게 간파가 되면 일단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화가 좀 덜 나요. 과시를 막 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와서 나 뭐 비싼 거 샀다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 아유 내가 얼마나 네가 사랑을 못 받고 컸으면 이렇게 그런 거 자랑하니. 그래서 막 이렇게 쭈쭈쭈 해주면 이렇게 하고 이쪽 더 괴롭거든요. 그걸 그렇죠, 알아채면 그렇죠. 다음에 와서 잘난 척 못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나는 거죠. 오히려 안 됐죠. 볼 때 돈짜하는 놈 딱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 좀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자기가 무의미하게 화를 또는 분노를 내지 않도록 좀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에게 평가, 인정, 존중과 같은 문제가 없는지 그와 관련된 불안 같은 게 없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돼야 타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좀 덜 예민해지죠. 좀 거리를 둘 수 있게. 그렇죠. 객관화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 문제는 해결을 좀 살펴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촛불전쟁 같은 거 잘 들으시면서 사회개혁을 하시려고 하시는 쪽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거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잘. 이게 이 추세를 막기 힘들어요. 네. 예를 들면 심리 상담하고 부모 교육하고 하면 이게 바뀌어 있어요, 추세가? 안 바뀌거든요. 선생님이 4천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죠. 4천만 제가 해도 안 바뀌어요. 어? 4천만을 해도 안 바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상담 이론이나 상담 문화가 발달한 데가 어디예요? 미국. 미국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심리학자들 미국 수입해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세계 최고죠. 그리고 가장 많은 수를 상담한 것도 미국이에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때요? 지금 상태가 좋아졌나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더 나빠졌죠. 좀 있으면 내전 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걸로 결국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계 최고의 실력과 이론을 가진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인데 우리나라가 이걸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담이나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로는 해결 못해요. 이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잔인한 오징어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덜 받아요. 네. 이게 사람 하나하나의 문제라 그러면 너무 암담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다 미친놈들만 있지. 그러니까 내 주변은 왜 이렇지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는 그들 아니 문제가 사회 시스템 문제구나.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하면 저 문제도 해결 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심리 상담만으로 완전한 해결은 진짜 그렇죠. 어렵다. 네. 네. 지금의 어떤 고통을 조금 내려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거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내용 중에 아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서만 사람들의 댓글을 본 것 같진 않고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되는 거죠. 인터넷에 이렇게 악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 현실에 한두 명 있네? 그러면 아 이건 뭐 대다수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풀이 하려고 인터넷에 가서 이제 흩뿌려놓고 그걸로 화풀이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나면은 사람한테 말 못하니까 거기 가서 막 하는 거잖아요. 정말 쪼다같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 자체가 악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너무 화가 나서 돌뿌리라도 화를 내는 거예요. 차도 보면은 끼어들게 했을 때 막 빵빵거리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창문 열고 서로 해보세요. 못해요 그렇게. 맞아. 맞아. 누가 창문 한 명 내리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면 자기도 내리고 슬기 슬기 하는 놈도 있긴 있죠. 근데 드물고 그 정도 돼서 내리잖아요. 그러고선 대화하려고 그러고 나 혹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 가요. 맞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이제 괴물 같은 놈 내가 혼내줘야지 하다가 사람이 탔네 참자. 아 사람으로도 인식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눈을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익명성의 문제가 크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사람이 직접 부딪히는 데서 그렇게까지 나쁜 짓 하는 놈은 많지 않지만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의 세계가 열리면 이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악플 쓰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만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총기 난 사람은 다름없는 거잖아요. 악플이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무작위로 그러니까 용인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뭐 괜찮아 내가 다 참아줄게 해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실제 뭐 악플을 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갖고 노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통제력을 느끼면서 자기가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일부 뭐 이런 사람 진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 악플을 보고 있는 내가 좀 나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즐거울 때는 이게 이 새끼 뭐 이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되게 많이 힘들고 반복적으로 좀 느끼다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저 사람 말이 진짜 맞나? 나는 진짜 죽어야 되나?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악플들을 봤을 때 내가 어쨌든 기운이 자꾸 빠진다. 이런 것들은 아 내 거 아니다라고 딱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얘기를 봤는데 기분은 좀 나빴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좀 기운이 다 나는 것 같아. 차라리 싸울 의지라도 나면 그러면 좀 내가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신고를 하시면 되죠. 신고. 신고하죠. 맞아요. 이분한테 주신 조언은 과몰입하는 이유, 본인의 문제도 돌아봐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방법은 개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면은 너무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해야 괴로운 마음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쓸 수 있는 기법 같은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댓글 보고 열받는다 이러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1점이 났을까 10점이 났을까 그 점수를 1점부터 10점 사이 중에 이 사람 하는 몇 점쯤 난 것 같지? 이렇게 이거 하나의 기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 노동자들이 이상한 고객들 만나서 열받을 때 마인드 컨트롤하는 되게 효과가 좋은 기법인데 감정을 이렇게 숫자 보고 인지적으로 이렇게 체인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죠. 나한테 받는 감정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화가 몇 점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금방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순간의 대처 방법이어서 그런 것도 재밌겠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한번 해보시고 저기 후기 꼭 보내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요 사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70대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처음 보는 반려견 방송이 떠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개에게 자기 성을 붙여준 부부가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근래 반려동물에게 엄마, 아빠라는 소칭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언짢기는 했지만 뭐 다들 그러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댓글로 비판을 했더니 지나치게 공격적인 반응이 나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네가 뭔데 악플을 달아? 하는 식이었습니다. 30대인 딸에게 물어봤더니 개에게 자기 성을 붙이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다들 용인하고 넘어가는 경향이라고 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저 또한 천성적으로 동물을 좋아하고 모자견을 20년 가까이 기르고 묻어줬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개에게 성을 붙이는 세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반려동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성까지 붙인다? 이건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 김태영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데 꺼리가 된다면 한번 방송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악플 특집같이 해버렸네요. 의도가 아니었는데 악플로 몰린 분과 다른 악플을 보면서 힘들어하신 두 분의 이제 얘기인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애견 호텔도 있고 애견 휴가 패키지 같은 거. 스파 패키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식사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레스토랑. 맞아요. 케이크. 케이크도 있고 생일 나오고 고기도 종류별로 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담아가지고 아니 마트 가서 이거 맛있겠다 하면 개꼬라니까. 진짜 뭐 맛있겠는데? 맞아. 개꼬 맛있어요? 그게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맛있겠다 해서 딱 보면은 먹어봤대? 나도 한번 먹어. 저 한번 집어먹은 적 있어. 개 간식. 그 치즈 스틱 같은 수제로 하니까 맛있던데? 맛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염이잖아요. 개한테는 소금을 많이 주면 안 돼가지고 건강식인데 건강식이죠. 그러니까 개들이 더 건강
상황이 있어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태티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뭐 강아지를 인간보다 막 더 높게 자기의 돈 번 거 다 강아지한테 쏟아붓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네. 그 개만 행복하면 되는 개한테 가장 예쁜 옷을 입히고. 그렇군요. 근데 본인은 너무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이야 생활이. 걔는 옷이 필요 없을 텐데. 원래 자기 옷장으로 촥 이렇게 갖춰놓는 그런 집도 있어요. 요새 우비도 있어요, 우비. 아니, 심지어 내가 신발 신는 게는 봤어요. 선생님, 진짜 웃긴 건 강아지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는 분들. 어쩜 봤어요? 아니, 그 왜 데리고 나왔어요? 그거 강아지 학대죠. 네, 학대입니다. 선생님, 제 학대입니다. 그거는 강아지 본성에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산책하고 싶어서 나간 건데. 그럼, 또 노령견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노령견들도 걷고 싶어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걔는 본능이에요, 걷고 싶은 거. 상어를 땅에서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아, 잘못했습니다. 아, 유모차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어머, 누구 왜 이렇게 예뻐? 하고 강아지가. 아마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상징적으로는 성을 붙이는 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세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 붙이는 건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호적에 진짜 넣는 건 아니잖아. 호적에 넣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 이렇게 호적 새로 만들어가지고. 호적을 아니 아니요 혹시나 생길까봐 걱정된다고요. 호적을. 아 나중에 호적에다가 강아지 이름은 자기 자식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도 김씨? 우리 집에는 진도 개인데. 그렇네. 김진도죠 그러면. 아 성 이름이 뭐야? 아니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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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김루크가 되는 거죠. 김루크 근데 무슨 김해 김씨를 따는 거예요? 셋째 아들 김루크. 그쵸 호적에 들려면 선생님 걸로 해야지. 성을 부여하듯이 왕이. 와 그럼 진짜 어르신들이 노하시긴 하겠다. 아 그쵸. 거기까지 저는 거기까지도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말요? 우리 한국 사회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 반려동물 키우는 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개, 고양이, 쥐까지 키워본 사람이고요. 뭐 5만 가지 동물들을 다 키웠고 지금도 진돗개를 모시고 있어요. 할머니 모시고 사시고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제가 반말한다고 뭐라 할 거야 아마. 나이도 어린 자식이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제가 어쨌든 네. 평생을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네. 해왔는데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하고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키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키우는 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화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물을 키운다? 동물에 의존한다? 집착하고 의존하고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전혀.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사연 보내신 분도 요즘 워낙 사람들 사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인간관계에서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거부하는, 싫어하는 그 반대 심리가 개나 고양이한테 간 경우가 있죠. 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도 이게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날 배신하는데 얘는 날 배신하지 않아. 나만을 바라봐주고 그쵸. 있어. 내가 뭘 해도 나 이거다. 뭘 해도 날 바라봐줘. 그런 사람을 팔으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기대하니까. 도둑질하자는데 바라봐주고서 같이 은행 털고. 은행 펀드로는 못 사주고. 못 사주고. 안 되잖아요. 그죠? 위조하자면 같이 위조해주고. 바라봐주는 사람도 안 되고 또 뭐 개처럼 진짜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도 인간계에서는 있을 수 없죠. 또 뒤통수를 무조건 안 친다라고 볼 수도 없고 사람마다 또 다른 거고 그거는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하고 상처가 많으면 인간관계에서의 실패와 상처를 동물을 키우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성장이 없거든요. 정체되는군요. 네, 그 거기 묶여 있는 거죠. 거기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도 키우면 플러스 알파가 돼요. 이거는 삶에서.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반려동물로 가면 이건 마이너스로 가요. 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어떤. 네. 그리고 실제로 꼭 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될 사랑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고 계속 오히려 후퇴한단 말이에요. 동물하고만 놀면. 아무래도 동물하고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쪽에서 개발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정서만 주는 대상에 익숙해지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 관계 같은 거 그런 거를 견디고 뭐 더 나은 관계가 네, 되고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아해주고 네, 부드러운 거 보듬고 이런 거에 대한 연애도 엉망으로 하겠네요. 그런 연애를 못하죠. 연애를 못해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못해. 아니 그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걔가 막 달려서 반가워하고 그러면 좋긴 좋죠. 우리 집 걔도 그러거든요. 좋은 마음. 아빠 그러면 뭐 묻는 사람도 있어요. 감동받았어.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남의 집에 너 많은 그래.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데리고 와봐라 물 끓인다 이렇게 해놓고 막 배를 그냥 올려놓고. 처지 내가 이제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위안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계속 매몰되기 시작하면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데서는 손해를 오히려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동물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식대로 키워요. 자기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서 키워. 저는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 고양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망치들고 쫓아가는 애도 봤어요. 고양이가 진짜요? 무시를 하면 뭐 얼마나 고양이는 원래 무시하는 동물이에요. 그게 이뻐서 키우는 아니 무시 아니거든요. 고양이 원래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이뻐서 키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가 없어요. 자기식대로 생각한 거예요. 무시했다고 자기를. 뭐 위에서 자기 내려다보면서 뭐 어떻게 했다나 어쨌다나 고양이는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자기 그냥 고양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고양이라는 존재 자체의 본성, 고양이의 삶을 이해 못하잖아요. 자기식대로 생각하잖아. 자기식대로. 그래서 걔는 고양이 안 키운다 이거야. 싸가지 없다. 주인을 몰라본다. 뭘 몰라봐. 고양이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알아보면 이상한 놈이거든 고양이가. 네, 원래 그 맛에 키우는 거야 고양이는. 고양이 다울 때 매력이 있는 거잖아. 아 그러네. 그렇죠. 네. 새가 하늘 안 날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게 매력이 없잖아요. 기어다니면 무서운 거 무서운 거 같은 게 공포여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매를 키운 것도 하늘 확 날아다니다 돌아와서 한 번씩 앉아서 주인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키운 거지. 뭐 새장에 가둬놓고 못 날아가게 하고서 그걸 즐기는 것 전 이런 얘기하면 또 새 키우는 사람이 뭐라 저렇게 할 건데 좀 불쌍해요 저는 새가. 새는 하늘을 날라야 되는데 그 아다 놓고선 그렇죠. 그 안에다가 걔는 산책을 해야 되는데 유모차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걔는 신발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요즘에 아스팔트가 너무 뜨겁고 그래서 발 디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서 잘 데리고 다니면 되지 옷 입히고 신발 신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답답해요. 걔 학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걔가 그랬으면 진짜부터 옷을 만들어 입었겠죠. 그게 필요했으면. 털이라는 옷을 항상 입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입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얘는 이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걔 입장에서 걔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에리프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려면 개의 본성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산책을 하는 걸 시켜주든 뭐든 할 거란 말이에요. 개의 본성을 알아야. 이제 에리프롬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을 사랑하려면 인간 본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에게 뭔가 필요한 줄 알고 그걸 도와줄 수 있죠. 만약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을 사랑한다. 그건 죽음의 키스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키스를 하는데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이해 못하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동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동물도 자기 본성대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동물들 그 교배시켜서 막 이렇게 박종을 칠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 하는 짓이지 동물을 위해 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나 교배시켜서 이런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개를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 거지. 근데 그런 개들이 약하거든요. 튼튼하지가 않아요. 계속 열성 유전자가 네, 많은 데니까.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 그런 걸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건강한 능력이 있어야 동물들과도 건강하게 교류하면서 잘 살 수가 있는데 동물들하고 살면서도 상처 입은 사람도 있어요. 아까 그 고양이 무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개가 갑자기 내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러면서 개조차 나를 싫어하는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개조차 나를 싫어하시면 그래, 그 우리 집에서 울 때 개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막 눈물이 닦아줬다든지. 근데 어느 날 안 해줘. 그럼 막 이제 엄청 서운해하고 더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개 때리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그래서 개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쵸, 네. 그러니까 주인이 되죠.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키우는 동물들도 건강해고 네. 주인이 안정돼 있고 건강하고 활발하고 이 명랑하면 개들도 네. 아주 활발하거든요. 주인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닮았다, 하잖아요. 맞아요. 주인한테 얼굴 생김도 비슷해요. 똑같아지고 얼굴도 불독은 불독같이 생긴 사람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잘 보세요 앞으로. 맞아요. 개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주인이에요. 왜? 정서가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우울하고 짜증 잘 내고 막 이러면 개도 신경질적이에요. 막 짖고 사람 보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주인이 잘 못 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동물 키우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물을 키우는데 이건 내 소유물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야.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그건 동물학대 아닙니까? 근데 그 반려동물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랑 같지 않고 일부러 반려동물이나만 사는 이런 지향을 가지신 분들 있고 이 사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자기 성을 붙여서 자식처럼 네, 그러니까 장난처럼이 아니고 이분은 아마 이런 상황을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죠. 감히 인간과 개를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은 동물과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견해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개는 개처럼 키워라. 개는 개답게 키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이제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일단 개랑 같은 레벨이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더 넘어가면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네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네. 이 의식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달리 대접해야 된다. 당연히 거꾸로 얘기하면 최상의 존중과 존엄을 가진 존재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동물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땅하게 사람을 대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나이 드신 분의 입장에서는 개를 이렇게 대접하면 그러면 사람하고 개하고 차이가 없어지니까 사람의 존엄과 지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요. 걱정도. 또 거꾸로 굳이 성을 붙이겠다면 붙이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건강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반려동물에게도 좋고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반려동물을 키워도 자기 문제는 점점 더 나빠질 수가 있고 또 많은 경우 반려동물을 사랑하기보다는 학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에 그 일본의 오타쿠 중에 그런 오타쿠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오타쿠인데 얘를 베개에 있잖아요. 거기다 새겨 전신을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유람선도 타고 막 그래요. 근데 표를 두 장씩 끊는 거예요. 데리고 안고 타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인형을. 아니, 인형도 아니고 베개. 베개를 전신 베개 같은. 그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앉혀놓고 스테이크 두 개 시켜가지고 그 정도는 병인데요. 그죠 병이죠. 그 사람 진짜 병 같았는데 저는 이제 애견에 집착하는 분들도 보면은 저는 인간과 반려동물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히 말했죠. 근데 그게 무슨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괴롭혀도 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각자의 말씀하신 본성을 잘 지켜주면서 건강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이 대해주려고 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러니까 이제 호적 올리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걔를 위해서 아니죠. 그렇죠. 걔는 걔가 원한 거는 뭐 아니에요. 걔가 원한 건 걔가 옷 입혀달라 그런 적 없어요? 걔가 성 갖고 싶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걔를 정말로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개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고 건강하게 사랑한 사람들은 이별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했다면 떠나보내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정말로 그렇죠? 건강하게 사랑한 사람은 오히려 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별을 못해서 맨날 막 지지고 볶다가 자기 상처 입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건강하게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키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네.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동물들을 키우고 대하고
그건 동물들에게도 안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갑자기 악플을 받으셔가지고 저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이 사연자분의 세대에서 네.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저도 일부 동조가 되기도 네.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댓글로 상처를 꽤 받으신 것 같고. 상처는 안 받으셨어요. 놀라셨어요. 놀라셨어요. 여기 놀라셨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좀 이분한테는 꽤나 좀 어려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그 애들 키우는 집에서 반려동물 키울 때 부모가 반려동물 엄청 이뻐하잖아요. 애들 상처받는 거 아세요? 애기들도? 네, 애들이. 애기들 정도가 아니고. 아, 애들 커서? 커면서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요. 물에 빠지면 엄마는 개부터 건질 거야. 우리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심각하네요. 그건. 심각하죠.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개 위주로 간 거예요. 야, 개가 너무 시끄러워하잖아. 조용히 하고 놀아. 개 자잖아. 개 자잖아. 너희들 있다고. 니 커. 그럼 애들이 그렇게 성향해 보세요. 그럼 그러네.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 애들은 또 나중에 개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개를 미워해요. 싫어하더라고요. 내 자리 뺏어갔다. 네, 그래서 네. 개 막 엄마 한번 때리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건강한 사람이 개를 키워야 아이를 잘 사랑할 거고 개도 사랑할 거고 그럼 개들도 개를 사랑할 거고 화목한 한 가족의 그림이 나오는 건데 네. 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분은 건강하게 반려 동물을 잘 키우셨더라고요. 모자견 20년 동안 기르고 묻어주기도 하고 온 가족이 다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이 세태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저는 호적에 이름 넣는 날 온다 지금. 예상해 봅니다. 아니 이분이 댓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20년 동안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키운 거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줄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아마 성실을 붙여준 게 자기 입장에서 어쨌든 그 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일 텐데 왜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게 못 받아줬나 싶고 좀 안타깝고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상처받았다면 아까 우리가 알려준 점수 매기기 네. 이런 걸로 또 좀 점수 매기기 하시면서 아까 좀 이렇게 날려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이분이 또 동물에 대한 사랑 같은 거는 또 충분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상담에 오면은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저 선생님 고양이 되고 싶어요. 고양이가 강아지 되고 싶다고? 되고 싶어요. 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는 특히 고양이는 무슨 짓을 해도 이쁘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지해도 아는 체를 해도 이쁘다 그러고 아는 체를 안 해도 이쁘다 그러고 뭘 하고 있어도 이쁘대요. 저는 때때로 개나 고양이가 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 개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너무 부러워요. 막 퍼져서 새벽 모르고 자고. 걱정 없이 자고 싶다. 아니 일하는데 지금 책 써야 되는데 저거 잔다 저거. 나도 개가 돼서 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이제 또 낭만으로 보는 때도 있는 거고. 아이고 그거 힘들 때 한번 쳐다보면 그 개가 자는 모습 보면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반려동물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인간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결핍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 정신적 성장을 가져온다? 그것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에요. 그 강아지 되고 싶고 고양이 되고 싶다는 말이 진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을 느껴보고 싶단 말로 들리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주변에서 본 사랑은 강아지하고 개한테밖에 주는 사랑. 그 사람의 그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저거 좀 힘들긴 하죠. 뭐 사람을 사귀고 그렇죠. 사랑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가면 막 경쟁하지 어디 가면 자기 구박하지. 근데 개 고양이 와서 이뻐해 주면 또 그만큼 네. 와서 막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현실에서는 찾기 힘드니까 네. 사람들이. 점점 거의 빠져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혼자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 사회로 나오셔야 돼요. 네, 반려동물도 키우시면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고 인간관계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사연 다뤄봤고요. 평상시에 자주 들었던 고민들이기도 했고 많은 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남이 격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9시에 업로드되고요. 사연을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미칠 것 같은 사연. 앞에 되게 좀 진지한 사연들을 많이 다뤄가지고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처럼 정말 내가 미칠 것 같은 어떤 순간이 있다? 그러면 짧게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메일 주소는 chungnami0000@gmail.com 이고요. 네, 우리 방송은 촛불전쟁과 주권방송에서 공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